네, 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추석입니다. 한가위 날이네요. 미국에서요. 이제 기름을 넣고요. 이제 럼스 안에 들어가서 커피 좀 받아오려고요. 예. 지금은 새벽 5시 20분입니다. 4시에 깼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1시간 15분이 확 지나갔습니다. 아유, 커피 뚜껑을 안 닫아가지고. 자, 오래간만에 또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러브스에 들어가는 소리. 네, 뭐 커피하고요, 바나나 두 개, 그 다음에 사과 두 개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제 뒤에서 기름 넣던 사람이 빠꾸에서 빠져나가네. 제가 오래 걸렸나봐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로컬 트럭이네요. 기름만 얼른 넣고 가려고 했나봐요. 자, 이제 또 출발입니다. 600마일 정도 오늘은 운전해야죠. 600마일 이상 가겠죠. 보자고요. 자, 시동을 걸었고요. 오, 벌써 거의 30분이 다 돼가네요. 휴직. 여기 트러블 쉰지. 오늘이 아니라 이제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러브스 여기고요. 여기서 40번을 타고요. 나가서 40번을 타고 웨스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테네시 지나갈 거예요. 테네시 낙스빌 지나고 내쉬빌 지나서 24번 타고 올라가서 이제 64번, 70번 항상 다니던 세인트 루이스 지나서 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은 그 캔자스까지 갈 수 있겠네요. 마운트 버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우리 MAJ님께서 댓글을 또 달으셨네요. 자, 이제 총 1538마일 남았고요. 오늘 뭐 600마일 이상 가고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 집, 제가 있는 곳 갈 곳입니다. 여기 목적지 1538마일. 1538마일이면 한 2500km 되네요. 네, 가 보겠습니다. 어우, 길이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고속도로 40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순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받아가지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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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트럭커의 인생입니다. 자, 가보자고요. 네, 지금 또 2시간 이상 달렸어요.
2시간 10분 동안 달려왔는데요.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애팔라치안 산맥을 넘느라고요. 산길을 달려서 별로 달리지는 못했는데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그 64번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도 이 산맥을 넘어가야 돼서 20번이나 10번, 20번도 이제 오르막내리막이 좀 있고요. 10번 정도 가야 좀 들 오르막내리막이 있는데 여기 40번까지는 이렇게 산을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거리가 많이 못 가겠네요, 오늘이요. 네,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인즈빌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왼쪽에 저쪽 왼쪽으로 쭉 가면 이게 아마 스모키 마운틴 다 그 자락일 겁니다. 이제 곧 테네시로 들어갑니다. 여기 그 40번 고속도로는 테네시 구간이 좀 멋진 것 같아요. 그 강 옆으로 40번 고속도로가 쫙 있거든요. 가을에 멋지더라고요. 지금은 초가을이라서 아직 그렇게 멋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테네시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 예, 보이네요. 웰컴 사인이. 테네시는 웰컴 주 하죠. 예. 테네시 웰컴 주 발런티어 스테이시래요. 네, 이제 여기 그 산은 다 통과했습니다. 완전히 수월해졌어요. 산 넘어오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좀 편하게 가고 싶어요. 네, 여기 러브스에 잠깐 나왔어요. 기름 좀 넣고 가려고요. 트럭들이 기름을 넣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길을 다 막고 서 있네요. 갈 건지 안 갈 건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구멍이 다 막혔네요. 그러면 한참 기다리겠어요.
막혀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그냥 갈까요? 시간 낭비인데.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가야겠어요. UPS가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시간이 낭비돼요. 다음번 저기로 가겠습니다. 구멍이 두 구멍밖에 없어요. 펌프 구멍이. 괜히 나왔네요.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 10분 괜히 아무것도 안 해도 10분 없어집니다. 자,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갈게요. 이쪽에 차 안 오고요. 이쪽에 차 안 오고요. 전기트 앞에서 옆으로 우회전하세요. 저기는 그 언덕이 거의 그 제 트럭은 올라오다가 닿겠어요. 복잡하네요. 예. 기름 넣기 작전 실패. 다음 번 러브스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여기 러브스가 다 왔어요. 러브스에 다시 한번 주유 작전, 2차 작전 들어갑니다. 15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못 끝낼 겁니다. 15분 안에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주유하고 뭐 하고 그러면 25분. 여기는 이제 주유하고 나면은 좀 한참 걸어 내려와야 돼요. 자, 주유를 하고 가자고요. 트럭 바이저인데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아, 그냥 위에다 이렇게 끼라고 돼 있는 거네요, 그냥. 에이, 별건 아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게 돼 있는 건데요. 그래도, 뭐, 워낙에 이제 바이저가 있어서 괜찮은데. I got this. 옆에 있는 트럭이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얼마야 이거? 비싸면은 리턴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자 껴놨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뺐으니까.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더 이렇게 끼면 더 잘 됩니다. 요거가 더 좋네요. 에이, 더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있었던 거죠, 여기? 오, 거의 40분을 넘게 있었습니다. 자, 다시 출발입니다. 앞 트럭이 되게 오랫동안 앞에 있어가지고요. 동달아서 못 갔습니다. 전화가 왔었네요. 나는 동생이 전화했었네요. 자,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갈 건데요. 이 차는 왜 이렇게 많이 삐져나와 있는 거야?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네요. 왜
저렇게 삐져나와 있죠? 좋지 않은 또 왜? 저쪽에 가서 서 있어요. 자, 왜 거기 있는 거야? 어? 자,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 보자고요. 저는 내시빌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낙스빌. 여기 나왔다가 들어갈 때 꼭 우회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향 감각이 틀려졌습니다. 제가 저 다리를 지나서 왔죠? 네. 자, 다시 40번으로 들어갈게요. 맛있게 콘독을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여기는 내시빌입니다. 내시빌, 테네시. 여기까지 또 왔어요. 3회 2마일 앞에서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예, 40번에서 빠져나가서 65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24번 갈아타고 70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앞에 내시빌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어요. AT&T 건물이 보이네요. 뿔 두 개 달린 거 다 아시죠? 여기는 내시빌 테네시입니다. 여기는 24번입니다. 24번 하이웨이고요. 이제 테네시가 끝나갑니다. 테네시 주도 바이바이네요. 바이바이 테네시. 버지니아를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그리고 테네시를 지나서 이제 켄터키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다니죠. 맨날 테네시,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캔자스, 인디애나, 일리노이스, 미주리, 콜로라도 뭐 이렇게만 다니네요 지금. 네, 이제 아마 요 트립 가면 원래는 제가 시애틀 가는 거 시애틀 가는 거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아마 캘리포니아 가는 거 있으면 달라고 하려고요. 아니면 텍사스 가게 될 겁니다. 네, Welcome to Kentucky. 여기 웰컴 센터에서 잠깐 30분 동안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illegal driving이 됩니다. 불법 운전이에요. 자, 켄터키 웰컴 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뭘 웰컴 해줄 거니? 여기가 커피 주는 데인가? 가끔 웰컴 센터에 가면 커피를 무료로 주는 데가 있어요. 이 캠핑 트럭 제가 아까 산에서 이 캠핑 트레일러 아니 이거 뭐라 그러죠? RV 추월했었는데 조금 전에 저를 추월했어요. 휴게소에 같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여기 지금 거의 점심시간이니까 트럭들이 또 많네요. 빨리 세우죠. 그래야 시간을 빨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요. 조금 운동 좀 하고 가자고요. 자, 30분간 휴식입니다. 네, 이제 30분의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보이시죠? 30-minute reset 다 됐어요. 빵빵빵빵이죠.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시간이 3시간 21분 생겼습니다. 전체 3시간 20분 37초 남았거든요. 14시간에서는 4시간 17분 남았고요. 아무튼 446마일 현재 운전했습니다. 이제 3시간 정도 더 운전할 거니까요. 이제 3시간 더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러브스만 검색하면 됩니다. 169마일. 예.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169마일, 2시간 반 걸리네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제가 천천히 가니까요. 자, 가보자고요. 또. 아, 여기 안에 휴게소 좋더라고요. 팜플렛도 많고, 커피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어요. 자, 백미러에 트럭들이 보이는데요. 오, 무빙 트럭커 유나이티드 지나갑니다. 헬로우. 저것도 무빙 트럭커입니다. 앞으로 3시간 더 운전하고 오늘은 마감이에요. 네, 이제 여기 러브스가 보이네요. 운전은 1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아, 10시간 반이요. 저기 러브스로 나갈 겁니다. 여기는 맥도날드밖에 없네요. 들이 많이 보이죠? 트럭 세울 때도 많습니다. 이쪽 건너편에도 세울 때가 있어요. 트럭 세울 때는 뭐 엄청 많네요. 그러면 트럭을 어디다 세울까요? 정면으로 그냥 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좋은데? 지금 냉장고라. 그냥 정면으로 그냥 쑥 들어가겠습니다. 비스듬하게 되게 되었네요. 군대가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9월 21일 화요일, 현재 시각은 4시 17분이네요. 4시 17분이고요. 자, 일단 요거를요, 오프 듀디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끝나는 거, 34시간 하는 건 아니죠. 리셋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10시간 리셋이 시작됐습니다. 10시간 후에 출발할 수 있고요. 70시간에서는 오늘까지 이제 10시간, 10시간, 뭐 오늘 11시간 넘게 썼으니까 20시간 정도 썼습니다. 자, 오늘은 615마일 달렸네요. 615마일 달렸습니다. 거의 한 1000km 조금 안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진짜 트럭에서 밥 좀 먹으려고요. 밥 좀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집에서 가지고 나온 반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무슨 라면이죠?
홍라면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반찬도 많아요. 햇반은 여기 트럭스탑에 들어가서 제가 데워왔고요. 자, 여기 참치도 있어요. 자, 참치까지. 이거는 고추 참치예요. 이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따다가 국물이 막 튀겨요. 그만 딸까요? 그래서 다 따야지. 그만. 다 땄어요. 고추 참치 보이시죠? 고추 참치예요. 자, 요것도 있고요. 놀 자리가 모질라네요. 그리고 요거는 깻잎인데, 깻잎은 오늘은 안 먹을래요. 다 짠데 요거까지 먹으면 너무 짤 것 같아요. 냉장고로 다시 들어가세요. 요거까지는 먹어야 돼요. 제가 먹으려고 산 찐계란입니다. 찐계란 오늘 아침에 샀죠. 제가 요거를 다 먹을 겁니다. 많이 먹죠. 예, 제가 먹을 땐 또 많이 먹습니다. 자, 다 끓였고요. 라면은 계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불이 줄어드네요. 오, 여기다가 차를 세워요. 여긴 노 파킹인데. 자, 제 옆에다 차를 세우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